안녕하세요. 현창백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심장질환에 많이 사용되는 강심제인 피무벤잔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무벤잔의 양리적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개의 신부전 치료에 피무벤잔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양이 심근증에서 피모벤단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동물 임상에서 심장약물 투여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피모벤단 경구약인 센터필에 대한 소개 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동물 임상에 주요 사용되는 강심제로는 먼저 디지탈리스인 디곡신, 교감신경 흥분제인 도파민, 그리고 PDE 이니비터인 피오벤단이 있습니다. PDE 이니비터 중 임상적으로 효능을 받아 사용되는 약물로는 피오벤단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크게 PDE 이니비터로 분류되고 칼슘 센시타이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징적으로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없고 당질 글루코코이드처럼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적으로 심근 수축 단백질의 칼슘 결합을 촉진하여 심근 수축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심근 내 사이클릭 AMP 농도를 높여서 강심작용을 나타내는 이중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기전 중 혈관 확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이노다일레이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2년 영국 왕립수의과 대학의 펜텐 교수팀이 개의 심부전 치료에 유효한 효과를 입증한 이후로 피모벤단은 유증상 그룹에 대한 대규모 약물 실험인 퀘스트 스터디와 무증상 그룹에 대한 대규모 약물 실험인 에픽 스터디를 통해 그 효능이 널리 입증된 약물입니다. 개에서 피모벤단은 주로 임상 증상은 없지만 심종대 소견이 있는 B2 환자 이상 군에서 사용이 됩니다. 양리적 특징 때문에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투여할 것을 제조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통상 용량은 0.25에서 0.5 mpk, 하루 2회를 권장하고 있지만 중증 심부전 환자에서는 오프라벨 용법으로 최대 0.7 mpk 하루 3회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임상 수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심종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형과 비투는 동일 선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로 피무벤단 투여 시점에 대한 문의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흉부 방사선상 VHS 10.5 이상, 심장 초음파상 LAAO 1.6 이상, LVIDN 0.7 이상을 B2 그룹으로 분류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VHS는 품종별 베리에이션이 매우 심해서 실제 VHS가 크지 않은 환자에서도 실제 초음파상 심종대가 관찰되고 또한 LAAO 레시오를 초음파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재현성이 부족하고 숫자간 베리에이션이 심한 검사 방법입니다. 실제 에픽 스터디에서 사용된 그룹의 평균 LAAO 값은 피오벤단 그룹이 1.89, 대조군이 1.86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측정 당시 심장 크기보다는 주기적인 검사에서 심장이 커지는 비율을 추적하는 것이 좋고, 또 항상 동일한 숫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심장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말티즈 포메라니안 시추 같이 발병 위험이 높고 진행이 빠른 품종에 있어서는 선제적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고, 방사선 말고 심장 초음파상 2000번의 혈뢰 속도 0.8 이상 또는 2E'이 9 이상인 자신방 확장과 함께 자신방 압력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에
특이 소견을 보이는 개체에서는 선제적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B2 스테이지를 B2와 B1을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기 평가는 재현성이 부족하고 검사장 간 오차가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심장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장이 작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심부전으로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소, 환자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합병증이라든지 환자의 성격이라든지 또 기관 허탈 유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심장이 크지 않아도 폐소용이 될수 있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모든 물론 정밀한 심장 초음파 검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임상 수의자가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심장 전문의는 될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있어서 B1과 B2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 저의 경우 이 MR이 심한 환자인 경우 자신방 부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처치로 이런 자신방 압력을 낮춰주는 방법을 보통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MR이 심한 환자, 즉, EP크 속도, 아니, MR 속도 4m 이상, 그리고 MR 프랙션 50% 이상인 환자에서는 피모벤단 크기에 상관없이, 아니, 심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피모벤단을 투여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류량이 많은 개체일수록 자신방 압력이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심종대나 폐쇄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약물 처치가 자신방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심부전 진행을 늦춰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통상 2차판 질환은 노화와 밀접한 질환이라서 MR 클릭음이 들리는 정도 MR 환자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합니다. 2차판 질환의 경우 견종간 진행 속도의 차이가 많아서 토이푸들이나 요크셔 테리어처럼 진행이 느린 견종은 치료 개시일을 늦추고 추적 조사만 합니다. 반면 말티즈, 시츄, 포메라이언처럼 진행이 빠른 견종에서는 뚜렷한 MR 소견이 보이지만 심종대가 관찰되지 않아도 선제적인 약물 투약을 개시합니다. 임상에서 피모벤단을 처음 투여 시 보호자들에게 가장 빈번히 듣는 부작용은 심계항진 소견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 심장 소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아니면 심장 뛰는 게 눈에 보인다, 뭐라든지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견은 이 피모벤단이 양리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콤플레인이 지속할 경우, 이 임상에 이 스트레스를 받을 임상 수의사가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하루 1회 투약을 지시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아기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2회 투약법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모벤단이 고양이 심근증이나 우려성 심부전에도 유효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2011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고, 실제 저자 역시 이러한 효과를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전은 에팅거 뇌과책에도 고양이 심근증에 대한 이 피모벤단 적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프라벨로 중증 HCM 고양이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 용량은 개와 비슷하지만
주로 고양이 체중에 상관없이 1.25mm 타블렛을 적용합니다. 개서처럼 무증상 고양이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블로커가 무증상 고양이에게 주로 적용되지만 그 효과 역시 입증된 바 없습니다. 다만 하이리스크 고양이에게 혈전 약물 투여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우 종종 이러한 고양이에게 피멀벤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위험도 고양이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이는 개체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방 확장이 뚜렷하고 자신방이나 자신세 수축 역차가 관찰되며 신근이 매우 두꺼운 개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근 움직임이 비정상적이거나 이층판 혈류의 EA 레시오가 2대 1 이상인 개체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양이 신근증에 대한 피멀벤단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기존의 추천원과 다르게 폐쇄형이나 비폐쇄형 HCM 모든 그룹에서 피멀벤단의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서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6개월 투여에 따른 임상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비폐쇄형 고양이에서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폐쇄형 HCM 고양이에서는 오히려 안 먹이는 게 도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두 연구 모두 훌륭한 연구이지만 적은 개체수와 짧은 연구기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HCM 그룹이 단일 연구 집단으로 분류되어 이 연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자의 경우 증상 발현에 상관없이 또는 신근증 유형에 상관없이 자신방이나 자신세 수축 역차가 관찰되는 모든 개체에서 피멀벤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양이 신근증에서 체액저울에 따른 임상 증상 발현 이외에는 보호자나 수의사가 관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을 꼭 무증상으로 볼 수만 없어서입니다. 또한 재발성 폐쇄종이나 흉수를 보이는 고양이는 신근증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피멀벤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질 유출로에 폐색이 없는 ACVIM C단계의 HCM 고양이에게도 피멀벤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의 DCM 고양이에서 피멀벤단을 적용합니다. 제가 피멀벤단과 소동물 심장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임상에서 약물 투여과 관련하여 여전한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내과 교수를 오래 해서인지 정확하게 약을 투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컴파운딩입니다. 제 회사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제형을 결정하고 투약 방법을 결정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그 추천원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대부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약을 갈아먹이는 행위는 원래 제형이 파기되어 경구 흡수율에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또한 알약을 갈아서 소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량으로 배분되지 않고 또 보호자가 이 약을 밥에 뿌려주거나 물에 타서 먹이는 과정에서도 정량이 투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제도된 이 약을 한 달간 보관하여 생기는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보호자들이 약봉투를 들고 와서 들쑥날쑥 배분된 약봉투에 대한 항의를 피할 길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 있을 때 진료가 많은 날은 병원 모든 스태프들이 조절실에서 약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장약 특성상 한 달, 두달 이상 조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약을 갈아서 먹이는 행위는 큰 인력과 시간 낭비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다양한 심장약을 복합 조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은 캡슐에 들어있고, 어떤 약은 처방전이고, 어떤 약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들을 한 사발에 넣고 갈아서 섞어 먹이는 행위는 각 약물의 약동학에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기대했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의 물리학적 변화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물 처방법이 혈약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고혈압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실내연합을 적용하면 자신방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되어 오히려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고,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엠노디핀이나 베타 처단제를 추가 처방하는 행위는 오히려 결합을 유발하여 임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처방은 충분한 이론적 근거와 약리적 효과를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호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 감미료를 추가한 약물 때문에 위장과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푸드 알러지에 의한 피부 발작이나 소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방습이 되지 않아서 여름에 약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상 수의사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만 예민한 보호자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진료병원을 불신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시험 삼아 기존에 시판된 피부면단 알약을 원래 제형 그대로 갈아서 투여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 제형과 가루약을 먹였을 때 경구 흡수율이 떨어지고 약물 유지 지속 시간도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센터필은 제가 20년 넘는 심장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개발한 피모벤단 경구 제제입니다. 소형 견종이 대부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경구로 먹이기 쉽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졌고, 2.5kg 기준 하루 반알씩 나눠 먹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피모벤단의 추천량은 0.25에서 0.5mg kg임을 감안하여 2.5kg 이하에서는 반알, 2.5에서 5kg는 한 알, 5에서 7.5는 한 알, 한알 반, 그리고 7.5에서 10kg까지는 하루 두 알을 2회 투여하면 될수 있게 구안되어 있습니다. 센터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피부면단 제제와 비슷한 경구 흡수율을 보이고 약물 반감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센터필은 기존 약물들과 달리 음식과 같이 투여해도 경구 흡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간식에 알약을 끼워서 또는 치즈에 싸서 먹여도 되기 때문에 약 먹이기가 쉬워집니다. 기존 약물과 달리 다른 심장 약물과 병행 투여해도 경구 흡수율이나 반감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물 조제가 편해집니다. 저희 간호사 한 명이 필아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하여 단 5분이면 한 달치 약을 조제해 줍니다. 센터필은 이미 최근 임상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약물입니다. 다른 피모벤단 제제와 달리 인공 감미료가 없이 제조되어 알러지가 발생하지 않고 제형 자체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알약 크기로 먹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정량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모벤단 제제들과 비교해서 경구 흡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약 먹이기가 편해집니다. 또한 다른 심장 약물과 병행 투여해도 약물 흡수나 반감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안되어 있습니다. 투여해야 할 알약수만 계산하여 조제하면 되므로 조제 시간이 단축되고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정량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제 관련 보호자 불만을 재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B2그룹 환자에게는 A3미터를 병행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의 경우 소독물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프로테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필 관련 문의나 심부전 관리에 따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제 개인 메일로 문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